면접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내가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사람들이 다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했고, 근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아. 내가 면접을 할 때는 남들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어야 돼. 무조건. 안녕하세요. 동아오츠카 마케팅 본부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경현이라고 합니다. 동아오츠카는 1979년 동아제약 식품사업부에서 분리하여 창립된 이래 건강한 제품을 생산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하자는 기업 이념으로 나랑드사이다, 데미소다, 오르나민씨, 오란씨, 컴피던스, 대자와 등 건강한 음료를 생산하고 있는 음료 전문 기업입니다. 저는 동아오츠카 마케팅 본부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파트, 스포츠 사이언스 파트, 언론 홍보 파트 이렇게 세 개 파트로 커뮤니케이션 팀이 구성되어 있고, 저는 그 중에서 스포츠 파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스포츠 파트는 저희 제품을 소비자에게 스포츠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프로스포츠 스폰서십, 스포츠 이벤트 기획 및 운영, 문화활동이라든지 PPL, 그리고 유소년들에 대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활동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포카리세트를 활용해서 프로농구, 프로배구, 프로야구의 공식 음료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마라톤 행사에 공식 음료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가자분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서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라는 행사가 개최가 됐었는데, 그때 약 5만 명의 스카우트 대원을 참가를 했었어요. 한 3주 정도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뜻깊고 보람찬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건 오프라인 위주로 프로모션을 말씀하셨는데 온라인으로는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바로 생각나는 거는 제가 작년에 프로농구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캠프가 진행됐던 사례가 있어요. 그때 그 선수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어서 유소년 선수들을 응원하는 콘텐츠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대중들이 그 유소년 선수들의 어떤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고 서로 응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케이스를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프로스포츠 스폰서십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프로스포츠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아오츠카 같은 경우는 음료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팀 안에서는 이 제품을 스포츠 시장에서 어떻게 소구를 했을 경우에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단순히 스포츠 팬으로서 이 제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스포츠 시장을 전반적으로 넓게 보고 그 사이에 우리 제품을 어떻게 소구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획력이라든지 그 사고의 폭이 좀 넓은 그런 분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활동을 했었던 분이 오셨을 때 적응이 빨리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작지만 이벤트를 하나씩 개최해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은 분명히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포츠 마케팅 쪽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취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네네. 교내나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가장 취업에 도움이 됐고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대외활동, 인턴, 계약직 이런 단계적으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 때는 아무래도 자원봉사자나 대외활동의 기회가 많을 것이고, 졸업을 한 이후에는 인턴이나 계약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이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고 또 발을 담가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내 적성이 거기에 맞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맞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매체가 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시작도 하지 않고 계속 공부만 하고 고민만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시작을 늦출 뿐이지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졸업할 때까지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아주 작은 활동이라도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관심 있는 직무나 관련된 어떤 작은 활동이라도 그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내가 그 바라보는 회사나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작은 시작을 좀 먼저 하는 그런 자세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